안녕하세요. 매직볼론TV 비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플라스틱컵을 활용한 눈사람 풍선 작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치 눈사람 인쇄 풍선을 6에서 7인치 크기로 불어주시고요. 이렇게 부러진 풍선을 플라스틱 컵에 곧바로 연결해 줄 건데요. 5인치 화이트 풍선을 컵 뚜껑보다 작게 풀어주세요. 주입구 부분을 컵 뚜껑 구멍 사이로 통과시켜 준 후 12인치 눈사람 풍선과 각자 묶어주시고요. 컵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260 레드 풍선을 길게 불어준 후 묶어준 레드 사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준 후 같이 풍선을 꼬아주세요. 작은 꼬치뽁뽁이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준 꼬치뽁뽁이 방울은 안쪽에 넣어주세요. 방울을 하나 더 꼬아줄게요. 남은 풍선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제거해주시고요. 눈사람 모자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5인치 레드 풍선을 손펌프로 한번 풀어주세요. 주입구 끝에서 묶어주시고요. 이번엔 260 화이트 풍선을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끝에 작은 방울을 만들어주기 위해 풍선을 풀어주세요. 끝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은 방울을 만들어주셨으면 매듭 끝부분에 연결해주세요. 연결해 주시고요. 애플 트위스트를 해주기 위해 풍선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매듭 부분과 검지손가락을 같이 풍선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매듭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넣어준 손가락을 빼주고 꼬아주세요. 이렇게 애플 트위스트 방울을 만들어주시고요. 고정시켜줘야겠죠? 잘라주고 남은 풍선으로 바짝 묶어주세요. 매듭 부분 다듬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매듭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넣어줄게요.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매듭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안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매듭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글루닷을 이용해서 모자를 붙여줄 건데요. 바닥면에 글루닷을 붙여주시고요. 모자 부분을 마무리해 줄게요. 160 화이트 풍선을 길게 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아래쪽에 눌러준 후 주입구 부분과 만나는 점에서 같이 꼬아주세요. 작은 방울을 꼬아준 후 꼬집어꼽게 해주시고요. 꼬아준 방울을 안쪽에 넣어주세요. 남은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체크해줄게요. 이번 시간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눈사람 볼륨컵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